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 분석관 박민희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춘천 19도, 대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춘천 27도, 광주, 부산 29도, 대구 30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개 현황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지표 부근에 수증기가 응결되어 전국에 안개 낀 곳이 많은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남 서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해안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셔서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내리는 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이 고기압이 차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중부지방은 5km 상공의 북쪽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7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7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